아침부터 시비야. 야, 빨리 나와라. 너 요즘에 이렇게 점점 늦게 다녀? 아빠 어떻게 알아? 아빠는 맨날 늦으면서. 요새도 너 공연인가 뭔가 야, 그럴 길 먼저 때. 빨리 나와. 야, 경수 찡찡대는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야, 너 어디야? 오늘 공연이잖아. 야, 너 오늘 촬영해주기로 했잖아. 아이스크림 사와라. 야, 김달림. 너또 공연해? 아, 잘못 걸었어. 아, 달림, 잠깐만. 앉아. 뭐야? 왜? 완전 오글거리. 완전 멋있지? 글쎄. 경비. 다음은 새들처럼 들려드릴게요. 야리코 속을 가며 달려간 자동차와 서양의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도 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 편하게 자라고 아빠가 나와서 자는 거지. 이름표 붙여줘야겠다. 아빠 침대. 이리로 와. 왜? 너 이리로 와. 왜? 엄마 빨리 일어나. 동생한테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얘 때문에 맨날 나 거실에서 자잖아. 아, 쟤가 진짜. 뭐야? 아, 누가 먼저 공연하잖아 지금. 아, 우리 늦었다. 어떡해. 달림아,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딴 데도 알아봤지. 진짜? 응.
달리, 너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아빠도 이제 들어왔잖아. 넌 학생이잖아. 어? 그 뭐 공연인가 뭔가 그거 하고 들어오는 거야? 어. 야, 김달림. 너 아빠 말이 이렇게 우스워? 학생이면 학생답게 학교나 제대로 다녀야지. 대체 왜 못하게 하는데?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네 주제를 알아야지. 노래는 무슨 놈의 얼어 죽을 놈의 노래야. 우주 반만 따라가 봐. 그만 좀 해. 아, 진짜 아빠랑 말 안 통해. 야, 김달...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저를 어여쁘게 여기셔서 제발 아빠가 저한테 관심 뚝 끊게 해주세요. 아빠 눈치 안 보고 음악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행 가게 해주세요. 꼭요. 제발 우리 집 꼰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지. 따님, 따님 아니요. 어? 달님이 이거 버스킹인가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봐요. 응? 아, 노래 잘한다. 응? 가수에도 내봤어. 그죠? 어, 왜요? 너 일로 와봐. 왜? 너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공연하는 거잖아.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게 공연이야? 동냥이지? 아빠 내가 동냥하는 걸로 뭐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아, 됐어 그만해. 야 김달림 너 거기 앉아? 어, 나 지금 그래. 나만 써. 나만 야, 내가 너보고 노래해서 돈 벌어오라고 그랬어, 내가! 아빠가 해준 게 뭔데?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왜 이래서 내 장면이 때문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야, 너 지금 아빠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야, 됐어, 아빠랑 말 안 통해! 갑자기 뭐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 가장이 출근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와봐야지. 시끄럽다고 김달림. 아침부터 왜 시비야? 듣는 사람 생각 안 해 너? 네가 뭔 상관인데? 말귀 못 알아먹냐?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할 거면 밖에 나가서 하라고. 나 말귀 못 알아먹으니까 듣기 싫으면 네가 나가. 진짜 말 안 통하네. 머리에 돌 들었어? 돌대가리야? 그래 돌대가리다. 왜? 넌 공부 잘해서 좋겠다. 진짜 그깟 공부 안 한다고 다들 샜던 애, 씨. 뭐? 뭐라 했냐? 말 다 했냐? 말 다 했다. 왜? 야, 둘 다 그만 못해? 김달림, 너 오빠한테 말 다 해서 못해? 오빠는 무슨 몇 번 먼저 더 태어난 거 가지고? 그만하랬지? 왜 나한테만 그래? 공부 잘한다고 김우진만 좋아하고. 나한테 쟤 방해하지 말고 맨날 조용히 하라고만 하면서. 김우진도 공부해야 된다고 방도 혼자 쓰게 하잖아? 그럼 나는. 내 방은 김별님이 어질러놔서 나 맨날 거실에서 자는데 또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야, 웃기지 마. 어디서 정승을 떨어. 야, 너도 그만해! 김달림, 너 학교 마치면 일찍 좀 들어와. 싫어. 집 와도 있을 것도 없어. 못 살겠다. 오늘 아빠가 일 때문에 좀 늦나 보다. 우리끼리 먼저 하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주 달님.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어, 소원 빌어. 동시에 불어야 돼. 하나, 둘, 셋.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가 오겠어. 아빠 일 때문에 바쁘신가 봐. 우리끼리 맛있게 먹자. 응?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 아빠 우리 생일인 건 알아? 그럼 당연히 알지. 알면 뭐해? 이런 데 같이 와본 적이 없어서 아빠 오면 어색해. 짜잔! 오늘의 메인 요리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엄마 이거 뭐야? 뭐가? 아니 내가 아직도 애야? 왜? 너 어릴 때 좋아하던 거지. 그게 언제적인데 유치하게 이게 뭐야. 야 바닥 떨어진다 이랬냐? 왜? 아, 나 그냥 건물 도와주려고 그랬지. 야 이게 도와주는 거야? 너 같으면 뭐 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걸레질하면 좋아? 그런가? 그럼 여기나 닦아. 너 용돈 필요해서 그러지? 데이트 자금 필요해서? 에휴 데이트는 무슨. 아니 이번에 기타 좀 사려고. 야 너 기타 있잖아. 아빠가 부셨어. 김봉룡 씨가 부셨어? 왜? 몰라. 나 하는 거에 관심도 없으면서 맨날 공부 안 한다고만 잔소리한다니까. 야 그렇다고 기타를 부셔? 고모가 그날 안 봐서 몰라. 와 대박. 그래 그 인간이 원래 그래. 나도 징글징글하게 당했었지. 야 너는 아무래도 날 닮은 것 같아. 야 오늘 공연 너 완전 진짜 완전 완전 좋았지. 뻥치지 마. 아니야 너 진짜 완전 짱이었어. 그래. 근데 요즘 아빠랑은 좀 괜찮아? 에휴, 똑같아. 그냥 아빠는 내가 뭘 해도 싫은가 봐. 에이 그래도 아빠인데 잘 한번 설득해 봐. 아휴 네가 몰라서 그래. 우리 아빠 진짜 노답이야. 김달림 이기지 왜 알아? 좋았어요. 어? 고모부터 오셨네요? 야 김달림! 고모 울었어? 두 분 싸우신 거예요? 아니야. 그럴 일이 있었어. 뭐해? 얼른 가서 일해. 어! 아 그래. 달림아 수고해. 뭘 헛소리야 임마! 양심도 없는 인간. 야, 우주야, 너 이거는 할 말 없으면 이제 집에서 나가요. 아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요! 꺼져버리라고! 우주야,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바보같이 저 사람은! 너 아빠한테 지금 이게 무슨 말 버릇이야? 내가 아니라고 했지? 절대 아니야! 야 김우주 엄마 이 사진을 보고도 그래? 알아 엄마도 이 아이 알아 하지만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미쳤어? 진짜 엄마까지 왜 그래? 달림아 언니 울어 달림아 김달림 긴 여행을 떠나보자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불어오는 바람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걸어보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럼 이게 뭐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내일도 이렇게 자자. 매일매일. 그래. 내일도. 또 내일도. 그러자. 내일도. 또 내일도. 언니, 응? 아빠 진짜 오는 거야? 너 기도 많이 했어? 응. 그럼 꼭 올 거야. 야, 신난다. 빨리 가자. 언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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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서 와. 왔어? 아, 배고파. 야, 손부터 닦아. 응. 다들 손부터 닦으세요. 손 닦고 오세요. 거의 다 됐어요. 이거 먹어. 별리와 많이 먹어. 먹어. 잘 먹네. 좀 천천히 먹어. 누가 보면 애 생겼는 줄 알겠다. 생겼다. 생겼어. 왜? 정말 진짜 애도 생겼어? 야. 별님이 동생 생기겠네. 그럼 나 동생 생기는 거야? 고모 빨리 동생 만들어줘. 별님아, 그건 고모부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래? 고모부 빨리 동생 만들어줄게요. 알았어. 남동생이 좋아, 여동생이 좋아? 별님아, 그럴 일은 결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왜요? 아, 요즘 늦둥이 가진 부부들도 많아. 그죠? 아, 언니까지 왜 그래요? 동생이면 내가 잘 놀아줄 텐데. 정말? 아이고. 별님아, 얼른 축구 나와. 먹개비다! 엄마, 여기 먹개비 있어! 별님아, 먹개비는 아빠가 너 밥 흘리고 먹지 말라고 지어낸 얘기야. 빨리 올라와서 마저 밥 먹어. 아니야! 여기 진짜 먹개비 있어! 아이고, 우리 꼬맹이. 응? 장난 그만하고 올라오지? 얘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 응? 진짜 먹개비 있어! 야, 너까지 왜 그래,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있다니까? 아, 진짜 오늘따라 얘들 왜 이래? 어머! 어? 맞잖아! 내가 있다고 했지? 아빠 닮았어. 그러게, 아빠 웃는 모습이랑 똑같다. 언니, 그러면 아빠가 먹개비였어? 그래, 별림아. 아빠들은 다 먹개비야. 언니, 오빠가 흘린 음식도 아빠가 다 먹었을걸?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보고 싶어. 하루를 견디고 마음을 다치고 지친 걸음으로 방문을 여네. 빈 방 어느 곳에도 엄마별? 내 자리는 없네. 엄마별은 저기 여기 있지롱. 아, 뭐야. 옥상에 올라가 힘없이 하늘을 바라보다 작은 지붕 틈에 빈 민들레 하나 말을 건네네. 삶이란 우리를 스치는 바람과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아빠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추운 겨울엔 실이 도로가 아빠도 더운 여름엔 참 시원할 거야. Life is real. Life is real. Life is real.
샤. 찍어요.